주말 등장. 새는 시원하게 창공을 가로지르는 생명체고, 특히 알바트로스 같은 건 태풍이 몰아치는 날 한 번의 날갯짓으로 4,600m 높이까지 오를 수 있단 말이야. 심지어 수일에서 10수일 동안 쉬지 않고 날아 대륙을 횡단할 수도 있지. 그런데 만약 새가 고소공포증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고소공포증을 앓을 수는 있는 걸까? 타조 닭펭귄 같은 새는 날지 못하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무서워할 것도 같은데, 고소공포증은 사실 사람에게 나타나는 심리적인 질환이야. 사람은 맨몸으로 하늘을 날 수 없으니 높은 곳에 올라서면 떨어지진 않을까 하는 고지능 동물 특유의 생각과 걱정 때문에 다른 동물에 비해 공포심을 더 많이 느끼게 되지. 하지만 새는 우리가 땅에서 걷고 뛰는 것처럼 하늘을 나는 게 자연스러운 생물이잖아. 새들이 높은 곳을 무서워하는 건 사람이 심리적인 문제로 걷거나 뛰는 걸 무서워한다는 것과 비슷한 건데, 물론 극소수의 새는 이런 당연한 것에도 공포심을 느낄 수 있기도 하거든. 영국 켄트의 헤르드라는 독수리는 고소공포증을 느끼는 유일한 맹금류야. 독수리 주제에 60cm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나는 법을 배우는 데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상한 조류지. 결론적으로 아예 날지 못하는 조류는 날지 못하는 사람이나 동물처럼 높은 곳을 무서워할 수 있고, 날 수 있지만 심리적인 요인으로 날기를 거부하는 새들도 극소수로 있긴 하겠지만, 사실 보통의 새는 새대가리라서 고소공포증 같은